반갑습니다. 정길라입니다. 오늘 처음으로 20세기 대한민국 컴퓨터 개발 역사 워크숍라는 거 하겠습니다. 대충 한 8개월 전도 작년 여름에부터 준비 시작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, 근데 여기서 먼저 20세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21세기까지도 해야 되는데, 먼저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가라는 그 초창기에 그 포커스 맞췄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20세기 그것도 해보니까 90년대는 제대로 우리 커버 못했어요. 80년대까지 겨우 우리가 커버했고, 그 다음에 그 분야도 다 커버는 못하고 몇 가지 그 핵심 부분만 그 커버했습니다. 근데 오늘 어떤 순서로 그 하는가면, 먼저 그 세계적으로 볼 때는 컴퓨터라는 거 시작해서 한 70년대입니다. 1940년대 시작했어요. 근데 그때 저도 태어났고, 우리나라라고 하면 컴퓨터 도입한 지 대충 그 50년 정도 됩니다. 근데 50년 정도 되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, 우리는 이 컴퓨터라는 분야에서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 지금 정도에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. 근데 안 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, 우리 현지서 알기도 어렵고,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미래 어디에 갈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제대로 가기가 힘든 거죠.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거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.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면 제일 컴퓨터로 시작하는 미국이나 영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.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그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서 대충 비슷하게 했는 거예요. 굉장히 틀리게 했는 거예요. 그런 것도 예를 들면 비교도 할 수 있을 거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에 초점 맞췄습니다. 근데 실제 어떤 순서로 하는가면, 오늘은 세션 크게는 4개. 먼저 프로세서, 컴퓨터라고 이야기하면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는데, 프로세서 관련되는 세션하고, 근데 이 분야는 생각보다 우리가 늦게 시작했습니다. 근데 그거는 나중에 더 설명 드리죠. 근데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, 하드웨어에 프로세서가 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에 운영 체제. 근데 이 분야도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셈입니다. 근데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특히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분야는 우리가 그래도 한 80년대, 90년대 거의 20년 매달렸어요. 근데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퓨터 시스템. 근데 컴퓨터 시스템 크게 보면 우리나라는 마이크로 컴퓨터,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마이크로 컴퓨터. 근데 그 다음에 유닉스 로 하는 범용 컴퓨터, 그 두 개 한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근데 그런 이야기 나중에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거 이 워크숍에서 많이 설명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 휴식하고 그 다음에 출입력 인풋 아웃풋. 이 부분 표현하는 좋은 말이 없는데 주로 한글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. 결국 앞에 부분은
우리나라하고 한글하고 별로 관계없어요. 근데 이 부분은 한글 교육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? 네, 먼저 그 한글어 이야기하면 한글 인풋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, 컴퓨터 터미널. 근데 그 다음에 그 다 작업하고 나서 그 뽑아야 되는데, 그 주로 그 프린터에 뽑아냈는데,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?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거 전체 작업하는데 그 워드 프로세서. 근데 이런 거에 그 우리,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고,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는 그래도 뭐 특이한 부분도 있고, 뭐 일본이나 중국하고 유사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, 그런 이야기도 한 이 전체 워크숍에 그 한 절반 정도 시간 소비해서 합니다. 근데 오늘 하는 현대는 그 이거 그 리코딩 합니다. 전체. 근데 왜 리코딩 하는 거예요? 라고 이야기하면, 요새 이런 분야는 먼저 그 리코딩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립니다. 근데 결국은 그 지금 여기 한 50명, 100명 정도 여기 보시는데, 앞으로 그 10년, 20년, 30년, 50년 유튜브 통해서 이거 다 볼 수 있게 하자. 그러니까 이거 목적 중에서 하나가 그 유튜브에 그 녹음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 그런 카메라 그렇게 그 셋업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은 파넬 세션 두 번 할 거니까 그때 그 질문하는 대충 30분, 1시간 정도 시간 소비하니까 그때 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이크로폰은 앞에 두 개 있고, 근데 만약 그 질문 우리가 받고 바로 대답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그 홈페이지에 그 대답하는지 그 노력하겠습니다. 대충 그런 순서로 해서 한 6시쯤에 끝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하고, 왜 제가 여기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? 라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죠. 앞으로 2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. 제가 79년에 36살 때 한국에 왔습니다. 근데 그 인터넷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거는 아니고, 한국에서 그때 그 전자기술연구소라는 그 연구소 만들었습니다.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은 반도체 국산화, 근데 컴퓨터 국산화. 국산화로 이야기할 때 그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고 국내에서도 그 판매할 수 있고 외국에도 수출을 할 수 있게 그 하고 싶다. 근데 그 제가 고민했어요. 우리나라에 어떤 컴퓨터, 뭐 굉장히 그 한 대 그 몇백만 불짜리 컴퓨터부터 몇십만 불짜리 미니 컴퓨터부터 마이크로 컴퓨터부터 어떤 컴퓨터 우리나라 만드는 거가 맞는가 라는 거 한참 고민했습니다. 근데 그때 그 작업하는 거가 이 프로그램에 그래도 메인 되는 거 같습니다. 근데 그러면 보통 이런 컴퓨터 개발하려고 이야기하면 그 대학교에서 기업체에서도 많이 한 거 아니에요? 근데 실제는 그때 그 70년대부터 80년대 전은 대학교는 그런 연구하는 그 환경 안 되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그 기업체는 아직도 그 텔레비전 만드는 거에 열심히 하고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라는 거 국산화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컴퓨터 준비가 안 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런 그 출연 연구소에서 만들고 기업체 그 기술을 이전하고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그런 형태 됐어요. 그러니까 오늘 발표는 거의 대부분 그때 연구소에 계시는 분이가 하는 거. 그렇게 대충 됩니다. 생각보다 저는 더 조금 대학교에서 연구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, 실제는 70년대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. 정도로 먼저 첫 번째 세션 그 시작하죠. 프로세서 세션.
이것도 제가 제외하겠습니다.